지금 토마토, 치즈, 스파게티를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 지금 생토마토를 이렇게 텃밭에서 따다가 양파하고 이 바지랑 같이 볶아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를 지금 넣어서 토마토, 치즈, 스파게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맛이 기가 막히네요. 향기도 좋고. 이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소스를 갖다 쓰지 않고 우리는 직접 토마토를 이렇게 직접 밭에서 따다가 잘 익은 토마토를 따다 볶고 양파랑 볶아서 가지도 좀 따서 같이 넣었어요. 볶아가지고 이렇게 치즈랑 넣어서 치즈 토마토 스파게티를 하는 중이에요.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토마토하고 양파도 듬뿍 넣어서 이 스파게티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탄수화물 과잉으로 그냥 영양이 좀 부실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스파게티 할 때는 이렇게 다른 야채라든지 이런 치즈나 이런 뭐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해서 단백질하고 비타민들을 좀 채워주는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해요. 아주 맛있는 스파게티가 됐어요. 소스를 실제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넣기 때문에 아주, 그리고 이제 치즈랑 같이 넣어서, 치즈가 녹으면서 뜨끈적거리네요. 맛있겠어요. 지금 먹어야 되겠네요.